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박영선 장관이요.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들이 안 사줘서 못 만들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만들죠. 근데 이제 만드는 것도 우리도 뭐 반도체를 만드는 건 반도체를 만드는데 중국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 품질의 문제고 어디에 얼마큼 쓸 수 있고 순도가 얼마냐. 그다음에 그것도 공정마다 이 불화수소의 이 분자의 크기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하나씩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내부에선 그 정도까지 아직 디테일은 못 들어간 거죠. 이제 뭐 차차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품질의 문제고 어디에 얼마큼 쓸 수 있고 순도가 얼마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어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대기업 탓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정치 외교로 인해 불거진 사태인데도 그렇지 않아도 대응책 마련이 고심인 대기업을 정부의 장관이 비판하고 나서는 것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